자, 35번. 자, 질투가 가장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알아차리기도 매우 어렵다. 즉, 질투에 대한 이야기. 자, of all the human emotions, none is trickier or more elusive than envy. 자, 이렇게 of로 시작을 하면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모든 인간 감정들 중에서 자, 난 하니까 어느 것도 아니다. 즉, 어느 것도 더 까다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다. 뭐보다 envy, 뭐그 질투보다. 즉, 질투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자, it is very difficult to actually discern the envy that motivates people's actions. 자, 가주, 진주. 자, 매우 어렵다. 뭐가? To actually discern에서 실제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를? 질투를. 자, 어떤 질투? 자, 사람의 행동을 motivate, 자극해주는 그러한 질투를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The reason for this elusiveness is simple. 자, 이 모함의 reason, 이유는 간단합니다라고 해서 왜더 까다롭고 왜 이해하기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So we almost never directly express the envy we are feeling. 우리는 거의 결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질투를. 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질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질투한다라는 거왜 그냥 흔히 아, 자존심 상해라고 생각하잖아. 또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Envy entails the admission to ourselves that we are inferior to another person in something we value. 자, 질투는 필요합니다. 인정이라는 게 필요하대. 뭐,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좀 해야 돼. 어떤 인정을 해야 하냐면, 요 that 이하에 인정을 해야 해. 자, 그래서 요 동격 that은 이 앞에 있는 인정에 대한 보충 설명이야. 즉, 이 인정이라는 건 어떤 인정이냐면, 우리가 inferior, 열등하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 얘기가 되겠지? 여기 inferior 자리에 superior 들어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우수한 이런 의미니까. 자, not only is it painful to admit this inferiority, but it is even worse for others to see that we are feeling this. 자, 여기는 지금 not only가 문장면 앞에 나오면서 부정어도치 현상이 벌어졌지. 물론 not only A 버릇소 B 하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의 의미로 부정의 의미는 아니지만 요 not이 문장면 앞에 나와 있어서 부정어도치 현상이 벌어져. 부정어도치 현상은 의문문 만드는 방식으로 달라지거든. 예를 들면 you like 하면 얘는 do you like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he likes 이러면 얘는 does he like 이렇게 의문문 문장 만드는 요 방식 있잖아. 그 다음에 you are 그러면 얘는 are you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문문 만드는 형태로 도치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얘는 지금 not only 다음에 원래는 그러면 it is였겠지, 그치? 하지만 비동사가 쓰여서 앞에 이렇게 is it 이렇게 된 거야. 여튼 자뭐아 여기서 is은 또 가짜 주어야 진짜 주어는 여기 있어. 그래서 이 inferiority 열등감을 admit 인정하는 것 이것은 painful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교급 강조 worse, bad, 나쁜보다 더 나쁜 worse, worse. 그래서 아 심지어 훨씬 더 나빠. 뭐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진짜 주어가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to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이렇게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놓을 수 있지. 즉 아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근데 누가 아는 것, 즉 다른 이들이 아는 것이 훨씬 더 worse, 나쁘다. 무엇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즉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치? 자, and so almost as soon as we experience the initial feelings of envy, we are motivated to disguise it to ourselves. 자, 그리고 그래서 거의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즉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이 최초의 어떤 그 질투심 같은 거 이런 거를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아 뭐 하도록 disguise 감추도록, 그러니까 드러내다가 아니라 감추다라는 표현 여기 들어가야 돼. 왜냐면 우리 계속 여기서 그래서 숨겨가지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매우 까다롭다라고 지금 이게 주제다 보니까 여기 disguise 아 감추도록 동기부여를 받는구나. 뭐를 아그 최초의 질투심을 말이야 우리 자신에게. 자, 즉 it is not envy we feel but unfairness at the distribution of goods or attention, resentment at this unfairness, even anger. 그러면 우리는 이 최초의 질투심을 이제 경험을 하자마자 질투심을 감추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not A but B라고 생각한대. 즉, 아, 이거를 감추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건 질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이건 질투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재산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관심의 unfairness, 불공평함이다라고 느끼는 거야. 질투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불공정해,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아이 불공평에 대한 분노로 느끼는 거고 질투가 아니라 심지어 anger, 화남으로 느끼는 거야. 질투가 아니라. 요렇게 생각을 하더라, 우리. 자, 다음 36번에 보면 얘는 잊혀질 권리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이야기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right distinct from but related to a right to privacy. 자, be forgotten, 잊혀져 지는 그러한 권리는, 잊혀져 지는 권리는 is a right, 권리야. 어떤 권리냐면, 이거 distinct from a right to privacy.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 사생활 권리,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 사생활 권리와 구별되는 권리다. But 그러나 사생활 권리와 관련이 있기도 한 권리이다. 이게 잊혀질 권리다 아래. 자, 그래서 the right to privacy is among other things the right for information traditionally regarded as protected or personal not to be revealed. 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생활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알려지고 싶지 않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잊혀져 줬으면 좋겠는 이게 이제 사생활 권리잖아. 그래서 이 사생활 권리는 말이야, 커마 하면 얘는 보충 설명, 뭐 다른 것들 사이에서 하여간 이 사생활 권리는 말이야 정보에 대한 권리야. 어떤 정보냐면 전통적으로 regarded 여겨지는 권리야. 뭐로서 여겨지냐면 보호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밝혀지지 않도록 개인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는 권리가 사생활 권리야.
우리 그래서 사생활 권리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여겨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 개인적인 거니까, 그치? 자, 여기 지금 이렇게 PP 형태 들어가 있는 것들 잘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않도록 그 개인적인 곳으로서 보호가 돼야 되는 거. 요게 이제 사생활 권리더라. 자,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contrast, can be applied to information that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자, 그러면 그거 이 사생활 권리에 반해서 in contrast 반면에 잊혀질 권리는 뭐냐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어떠한 정보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냐면 공공 도메인 영역에 있어 왔던 그 정보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대. 예를 들면 A라는 연예인이 있어. 연예인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그 어떤 그 공공적인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연예인이 길을 가다가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노상 방뇨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거나 잘못하긴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뭐 그래서 벌금을 내서 처벌을 받았으면 그냥 땡이잖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근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 계속 막 언론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계속 상기가 되어지잖아. 이건 좀 잘못된 거지, 그치? 뭐 여튼 그래서 the right to be forgotten broadly includes the right of an individual not to be forever defined by information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자,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말이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데, 개인의 권리를 포함한대. 근데 영원히 define 하면 정의하단다, 하다인데 be defined 하니까 정의되지 되는 것. 근데 정의되어야 할. 근데 여기 not이 들어갔으니까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부정사지. 그러니까 not을 앞에 to 부정사에 넣으면 되지. 즉 정의되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 not to be defined 하니까 정의되지 말아야 할 권리입니다. 표표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 not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래서 영원히 정의되지 말아야 할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뭐에 의해서? 어떤 특정 어떤 시점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해서.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A라는 연예인이 어제 저녁에 노상 방뇨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았어. 그래서 벌금 냈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되지 말아야 되겠지? 걔 오줌 싸개야. 노상 방뇨하는 애야. 이런 식의. 그냥 잊혀져야 할 권리 중에 하나더라. 이거, 이런 거는. 자,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 is to allow individuals to move on with their lives and not to be 아니, not be defined by a specific event or period in their lives. 자,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권리의 한 가지 이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권리는 이 앞에 있는 요 잊혀질 권리는 특정 시점으로부터 그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개인 권리이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to allow, 하게 해주는 거야. allow a to 부정사 나왔지. and to, 여기서는 지금 not, 여기 지금 to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튼. 그래서 개인들이 move on with 하면 계속 살아나가다거든. 그래서 걔가 계속 오줌 싸개로 연예인인데, 계속 오줌 싸게 막 이래버리면 걔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계속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는 정의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야. 뭐에 의해서? 특정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그들의 삶의 특정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어지지 않도록, 그 오줌 한번 싼 거에 대해서 정의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그 이유더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지금 실컷 연예인 예 드러났는데, 예가 또 나오네. 그래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K or France, that even past criminal convictions should eventually be spent and not continue to affect a person's life. 이거는 지금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죽, 진주가 여기 나왔고, 커마는 보충 설명. 뭐, such as,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진짜 주어 먼저, 해석을 먼저 할게. 과거 범죄의 유죄 판결. 우리 범죄를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 못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잊혀질 권리더라. 그 얘긴 거지. 그래서 과거 범죄의 유죄 판결조차도 소모되어져야 해, 결국은.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영향을 계속 끼치면 안 돼. 이것이 몇몇 나라에서 인식이 되어져 왔다. Long, 오랫동안. 어디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자, 그래서, 잊혀질 권리. 자, 마지막에, despite the reaso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with other rights. despite 하면 전치사지겠지? 그래서 지금 뒤에 명사 the reason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although나 even though 얘네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얘랑 바꿔쓸 수가 없지. despite하고 바꿔쓸 수 있는 전치사는 in spite of 요거 하나. 자, 여튼 그래서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뭐그 잊혀질 권리를 supporting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유는 앞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와 있었지. 자,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잊혀질 권리가 때로는 말이야 conflict 분열과 come into 마주친대. 다른 권리와 어떤 분열과 마주치게 된다. 즉, 이 잊혀질 권리가 때로는 다른 권리 때문에 분열과 마주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얘는 이제 그 죗값을 받았으면 이 범죄는 잊혀질 권리가 되지. 그지? 잊혀질 권리가 되기는 해. 근데 이 잊혀질 권리가 말이야 다른 권리와 때로는 분열과 마주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필 범죄를 저지른 게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아동 성폭력범이야. 그러면 이때는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이 아동이 계속 안전한 그 상태로 그 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죗값을 다 치르고 출소를 했단 말이야. 그럼 출소를 하고 났더니 이 아동이 다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범죄자,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어떻게 그냥 잊혀질 권리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우리 요즘에는 그 알림미도 막 가고 막 그러잖아, 그 동네에. 그래서 이 아동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그 다른 권리와 이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formal exceptions are sometimes made for security or public health reasons.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예외 사항이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성폭력범은 출소를 하더라도 그 범죄가 잊혀질 권리가 아니라 한 기간, 어느 일정 기간 더,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 알림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 있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예가 되겠지? 만들어지더라. 뭐를 위해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보건 이유 때문에.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